강지은 선수 LPGA 투어에서 2승 기록하고 있고요. 강지은 선수도 이 고도의 그 몰입 상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경기력은 와, 박강기 선수와 지금 같은 네. 맷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뱅크샷 길게 이게 똑같은 자리를 쳐도 네. 당점이 같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김민아 선수가 오히려 3뱅크를 좋은 공을 받았습니다. 박한기 선수의 그 해법을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은데 네. 치는 자리가 조금 더 길었다고 봐야죠. 네, 제가 박한기 선수가 적극적으로 네.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선수들이 그 양 팀의 선수들이 더 다채로운 그런 158 포메이션의 해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김민아 선수도 뱅크샷 시도. 아, 이것, 김민아 선수 네. 조금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적응을 못 해주고 있네요. 자, 뭔가 지금 테이블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폼의 위치에서는 내가 네. 쳤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지금 뭐 감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새롭게 그걸 변화를 줘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살짝 끌고 나가는 네,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하죠. 네. 조금 아꼈어요. 이 당구는 점수를 내면서 점점 더 집중의 강도, 몰입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집중이 이제 되려면 2점, 3점 이런 게 내 의도한 그런 득점이 나와야지 더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너에 쏙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선택이죠. 조금만 짧으면 넘어가죠. 이 두께에 맞는 그 최적의 당점이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왼쪽으로 당점이 조금 예, 기울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슬쩍 줬다. 이건 더블 쿠션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네. 아, 네. 지금은 더블 쿠션 놓고 이제 빨간 공을 향해서 네. 뭐 일단 근처를 가라 그런 게 그런 마음으로 샷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통했어요. 네, 자 키스 위험도 있었는데 네. 다음 해결이, 공이 네. 아주 뭐 제대로 섰습니다. 네, 인사하죠. 원래는 아래쪽으로 본 것 같아요. 장장 단으로 그리고 두껍게 네, 빠질 틈 거의 뭐 보이질 않습니다. 연속 득점 강지은 선수가 먼저 성공합니다. 이 점에서 또 강지은 선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 막힌 네.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노렸던 그 빨간 공 오른쪽 단단장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흰 공 쪽으로 지금 원뱅크를 우겨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마어마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일단 흰 공을 선택했고요. 네, 뱅크샷은 아닌 것 같고요. 오. 네. 옆돌리기를 노렸는데 지금 두께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위치였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네, 바로 단 쿠션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회전을 노리죠. 네, 컨트롤 잘했습니다. 천천히 목적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2세트를 이기고 7세트로 넘겨줘야 하는 김민아 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좀 빨간 공과 붙게 됐고요. 투뱅클롤이네요. 오, 좀 두껍게 맞아서 그렇지. 그 노림수는 아주 네. 좋았어요. 네, 노란 공에 좀 두께가 조금만 더 얇게 맞았어도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일단 흰 공은 빨리 길을 아, 터줘야죠. 네. 키스 처리 잘 됐습니다. 달아나는 한 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비껴치기. 강진 선수가 지금 당점 조절을 참 잘했습니다. 이게 자꾸 조금만 회전을 주더라도 네. 짧게 자꾸 이제 공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회전을 빼줬어요. 왼쪽으로 좁은 틈에 집어넣기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각을 만드는 게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시간을 연장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약간 당점이 왼쪽 들어갔다. 그럼 왼쪽으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왼쪽으로 이정교환 노렸는데요. 오 맞았어요. 오. 와, 여기 야 왼쪽이. 이건 그리고 지금 다음 공쓴것좀 보십시오. 네. 자, 과감한 결단을 했네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맞아주면서 네. 다음 배치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이게 또 아, 웬일인가요, 키스 처리를 이건.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네. 어려운 거 하나 치고 데미지를 스스로 더 받을 수 있는. 네. 지금 공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일목적굴 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죠? 네. 더 얇거나 더 두꺼워야 됩니다. 멋진 장면과 아주 아쉬운 장면을 한 이닝에 다 같이 보여주네요. 김민아 선수의 대회전 오늘 좋은데요. 아, 자, 앞돌리기 대회전 다시 한번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한 점을 잘 풀어냈는데 다음 공이 난감합니다. 왼쪽 아래 살짝 줬는데 그 왼쪽 회전을 조금밖에 쓰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길게 공이 쭉쭉 뻗어나가죠. 네.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이제 김민아 선수도 3대 3을 만들 이제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데요. 오. 피해 주나요? 아, 아하. 네. 빨간 공에 방해가 있었고요. 지금 뭐 빨간 공까지 신경 쓰면서 내공그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낼 그런 공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공 가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네. 뭐 키스는 여기서 모험이자 뭐 운의 세계였다고 봐야죠. 이번에도 한점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풀어내기 몹시 까다로운 상황이죠. 벤치타임. 네, 벤치에서 타임아웃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런 배치 빨간 공 왼쪽을 절묘하게 맞춰서 1, 2, 3, 4 앞돌리기 4 쿠션이 일단 보이거든요. 그러나 두 공이 너무 가까이 있기 네.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원뱅크 이후에 흰 공의 왼쪽 면을 한번 맞춰서 그런 파격적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떤 주문을 할지 궁금한데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앞돌리기 포쿠션이죠. 빨간 공도 오른쪽을 얇게 맞춰서 짧은 뒤돌리기도 가능한데 지금 뭐 아주 뭐 파격적인 선택을 지금 주문한 것 같은데. 네, 빨간 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도 힘 있는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아, 이 얇게 맞았는데 네. 이게 이 얇게 맞고 들어가면 이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강진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게 브릿지가 네, 좀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임팩이 되기 전에 지금 브릿지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좀 변화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네. 뱅크샷도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2점 차 김민아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얇게 치긴 싫다. 앞돌리기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앞돌리기가 잘 들어가고 있죠. 아, 여기서 저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로 갔으면 키스를 빼야 되는 그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돌리기 선택은 참 잘했는데 살짝 아쉽게 빗나갔고 근데 뭐 안 들어갔어도 공은 열어주진 않았죠. 자, 다시 벤치 타임 아웃. 네. 두 번을 여기서 모두 사용합니다. 조금 김재근 선수, 강진 선수 상태를 봐서 좀 주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원백 넣어치기도 워낙에 네. 지금 강진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될까라는 그런 분명히 있는 길이긴 하지만요. 네. 최대한 맥스로 돌려서 1, 2, 3 이후에 흰 공의 왼쪽이 맞으면 창쿠션 한 번 더 맞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또 테이블 컨디션이 지금 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쿠션을 먼저 맞추는 거죠. 네, 단쿠션 먼저 노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빨간 공이 먼저 맞고 네, 길이 생겨요. 아, 이걸 원쿠션의 위치까지도 좀 집어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 강진 선수가 그 참 그 잘할 때 집중할 때 그 자신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네, 좀 아쉬운데요. 강지은 선수가 주문을 받고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자신 없는 듯한 표정이었죠. 공이 근데 워낙에 어렵게 쓰긴 했어요. 정교한 두께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노란 공이 지금 길을 일단 터줬는데 네. 아, 회전을 너무 뺐습니다. 지금 각도는 회전을 뺄 필요가 없는 각도에서 다 주고 그냥 키스만 빠지면 나머지 각도는 이게 자동으로 형성되는데 네. 결정타는 키스가 있었던 거죠. 회전을 다 줬을 경우에 김민아 선수가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마지막 주자 몸을 풀고 있네요. 네. 대기해야죠 항상. 네. 아, 지금도 조금 아쉬워요. 일단 좀 강진 선수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건 뭐 둘째 치고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샷. 네.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스트로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연속 공타를 기록하는 강지은 선수고요. 네, 옆돌리기. 아, 반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네. 코너를 뭐 바로 빠르게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예민함을 피하려면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구사하는 것도 뭐 대안이
충분히 됩니다. 강진 선수 지금 플러스 시스템 좋은 공이죠. 빨간 공만 내기를 안 막으면 됩니다. 네, 강진 선수 4이닝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단쿠션이 먼저 맞았죠. 네. 오. 어허, 자 여기서. 네, 쓰리뱅크. 네. 좀 쓰리뱅크가 1, 2, 3 이후에 노란 공의 오른쪽에 얇게 맞던가 아주 두껍게 맞아야지 또 되는 그런 각도입니다. 그래서 쓰리뱅크 결코 쉽다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배치예요. 오늘 뱅크샷 시도에서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김민아 선수인데요. 계속 짧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 많이 볼 수 있었죠. 네. 지금은 그래서 3뱅크를 치려면 단장 단장으로 그렇게 회전을 주지 않고 길게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장 단장을 맞고 노란 공 왼쪽에 절반 정도의 두께에 부딪히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쫓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시원하게 쳐보자. 파이팅! 너무 근심 걱정 없이 한번. 네, 해법은 시원하게 치는 네. 거군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이게 좀 절지 않는 스윙 네, 그런 걸 좀 해라 그런 주문이죠. 네. 네, 단장 단장으로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 단장 단에서 빨간 공을 노리는 것도 길이죠. 뱅크샷. 네, 빨간 공을 노린. 빨간 공이 맞는 줄 알았는데. 맞지 않고. 네. 네. 네, 그렇지만 아주 좋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빨간 공에 뭐 닿는 순간 이거 100% 득점이었는데요. 네. 네, 쫓아가는 점수 이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9이닝. 아, 강지은 선수가 지금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를 네. 뭐 쓰는 건 맞았는데 당점의 높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끌리는 성질이 좀 미세하게 더 포함이 돼야죠. 네. 석점 차. 길게 5 쿠션으로 갈 수가 있죠. 아, 앞돌리기 4 쿠션으로. 5 쿠션도 어차피 좀 짧아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네. 네. 앞돌리기로 했는데 오히려 잡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두 선수가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강진 선수는 이 분위기를 계속 타서 역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골뚝 같을 텐데 또 김민아 선수는 어떻게든 3대3을 네.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3보단 5가 좋습니다. 네, 5로 공략을 했고요. 아, 오랜만에 원하는 득점이 한번 나왔네요. 네. 네, 그라운 에테 나오는 그 팀명답게 늘 즐거움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항상 신이 나죠. 네.
대회전 짧게 충분하죠. 너무 짧게 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 빨간 공이 길을 일단 내줬고요. 강지은. 그렇지. 좋습니다. 연속 득점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2점. 확실히 응원할 때 그 도구가 없는 건 네.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는 자기 나라 악기까지 그렇죠. 들고 왔었는데 그 민속 악기를 네. 들고 나와서 했었는데 네 좋아요. 강지은 네. 갑자기 살아났는데요. 연속 3점. 아, 매치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치 포인트 기회를 크라운에테라운이 먼저 맞이합니다. 대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한 점. 네, 짧게 포크숏 노리는 게 좋죠. 아, 오, 여기서 여기서 아, 실수가 나왔네요. 네. 네, 빠르게 잊어버리고 장비를 네. 잘 다듬어야 됩니다. 아, 모두 기대하면서 지켜봤는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아주 굉장히 실망하네요. 한 점을 남겨두고 강지은 선수가 들어갔고요.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그때 제일 허무한 결과가 저 큐미스예요. 네, 그렇죠. 아, 특히 이렇게 매치 포인트에서 그렇죠. 큐미스가 나왔습니다. 모두 숨죽여서 지금 그걸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이제 허망한 결과죠. 앞돌리기가 빠지는데요. 반전의 기회를 만드나 싶었는데 네. 김민아 선수 공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 득점하기 어려운 배치죠. 전 됐는 줄 알았는데 약간 또 짧게 진행됩니다. 6이닝 연속 공타가 됐고요. 다시 강지은 선수의 매치 포인트. 엄청난 난군데요 지금. 벤치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네. 앞돌리기를 오른쪽으로 길게 무회전으로 역회전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죠. 아 지금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수비도 안 됐어요 지금. 네. 아, 마무리 한 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선택은 어느 정도 수비의 의도도 포함된 그런 선택인데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수비도 되지 않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김민아 선수가 이제 받아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섯 점을 쫓아가야 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아,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이것도 살짝 짧은 쪽이었어요. 네, 두껍게 밀리면서 한번 커브가 나면서 원쿠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죠. 네. 아, 김민아 선수가 이 분위기를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무회전. 아, 이건 뒤에 공 길게 비껴치기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배치였는데요. 한 점만 기록하게 됐고요. 지금 6세트 와서 김민아 선수는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세 번째 매치 포인트. 3보단 포쿠션이 좋습니다. 네, 포쿠션으로 제대로 일단 봤어요. 자, 옆돌리기. 아,
강지은이 마무리합니다. 네. 자, 크라운 헤테라운이 6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뭐 조재호 선수가 3세트 초구에 7.7대만 해도 뭐 4대0으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그 14점 뭐 거의 뭐 화산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팀의 그 기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엄청난 점수 이후에 크라운 헤테라운 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렇죠.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그러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오늘 크라운 헤테는. 네, 소중한 승리를 챙기게 된 크라운 헤테라운입니다. 특히 2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패를 끊게 됐죠. 네, 지금 두 시즌 내내 그래도 포스트 시즌을 간 그 팀의 저력이 나왔어요. 네. 3세트부터 4개의 세트를 연속으로 따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강지은 선수 아직도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집중을 했던 거죠. 네. 자, 크라운 헤테라운이 1승을 이렇게 챙기게 되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NH농협카드는 좀 출발이 좋았지만 결과가 아쉽게 됐네요. 2승에 이어서 이제 2패를 기록하게 된 NH농협카드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남은 경기 블루원리조트 하나카드의 경기도 정말 흥미진진할 텐데요. 네. 끝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의 이윤수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